궁금한 거 묻혀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팬더 플레이어 시리즈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은 팬더의 진정한 느낌과 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했으며 어떤 음악 장르에도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악기로 연주자들에게 음악적인 비전을 열어줍니다. 전통적인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혁신적인 도전 정신이 묻어있는 팬더 플레이어 시리즈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완성도로 많은 연주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팬더 멕시코에서 제작되는 플레이어 시리즈와 플레이어 플러스 시리즈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트라토캐스터 비교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저는 이렇게 두 대고요.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메이플,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플레이어 플러스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입니다. 이 두 모델 역시 7월 30일까지 구매 시 모노 슬리브 블랙 컬러를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팬더 멕시코 행사 품목에는 이벤트 배너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맞습니다. 바라면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요때 와이프랑 잘 상의를 하시고 학생들은 부모님과 잘 상담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에겐 할부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무이자 할부 되는 거 잘 찾아서 네. 카드사를 잘 찾아서 아,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둘 다 좀 주목하고 싶은 건 색깔이 너무 예쁘다. 네, 맞습니다. 너무 예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저번 시간 텔레캐스터 했을 때도 말씀드린 건데 요즘 멕시코가 멕시코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직접 만져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듦새도 너무 좋고 이거 누가 보고 멕시코인지 뭐 USA인지 어떻게 그쵸? 알겠어요? 그냥 소리 좋은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로 알겠죠, 그죠?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 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플레이 그 감이 좋아요. 네. 연주하기 되게 편하고 끝나고 뭐 기타 디테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훌륭합니다.
저는 이 펜더 플레이어 시리즈, 그러니까 펜더 멕시코를 구입했을 때 모노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고 네. 나중에 뭔가 이벤트로 김은총의 손을 같이 준다면 저는 당장 사겠습니다. 오늘 연주를 듣는데 제 손을 어떻게 줍니까? 너무 멋있는 연주 들려주셨고 이 펜더 플레이어 시리즈의 이 압도적인 사운드를 잘 연주로 표현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텔레캐스터와 마찬가지로 은총 씨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유니크한 컬러 이 펜더 USA에서는 만날 수 없는 일단 너무 예쁘죠? 둘 다 색깔이 그 컬러를 가지고 있고 이 사운드를 들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물론 은총 씨가 연주를 굉장히 잘 하시기 때문에 멋진 사운드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 펜더 멕시코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편견을 가진 연주자들이 그죠. 특히나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세대예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최근 이제 영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멕시코 뭐 재팬 뭐 USA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한테는 이 패셔너블한 디자인과 압도적인 사운드가 중요한 거지 이 어디서 만들었다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이 펜더 멕시코에 대한 편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 오셔서 연주를 해보시면 굉장히들 만족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옆에서 들어봐도 이 진짜 빈티지 라인 혹은 커스텀 샵에서만 느껴지는 그 특유의 펜더 특유의 그 빈티지한 사운드 있잖아요. 그거는 그 라인으로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사운드고 이런 모던 계열의 이 기타들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브랜드의 혹은 펜더의 USA 라인과 비교를 해도 절대 뒤처짐이 없는 멋진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난 시간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그 두 모델 다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플레이 스타일 너무 좋고요. 네.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뒤에 락킹 헤드 머신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두 개에 대해서 그 약간 차이점만 말씀드리면 네. 넥이 조금 더 얘가 도톰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둘 다 굉장히 그립감이 좋은 도톰함이에요. 그러니까 펜더에서 커스텀샵 한 번씩 보면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빠따 내긴 게 있어요. 근데 물론 현피디님처럼 빠따 내가 애초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손이 좀 작으시다거나 아니면 여성분들은 네. 사실 좀 어렵죠. 그죠. 네. 근데 둘 다 얘가 훨씬 얇고 조금 굵지만 기본적으로 불편한 굵음은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다고 얘에 비해서 얘가 좀 굵다라는 거지. 그리고 뭐 둘 다 소리도 나무랄 거 없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컬러가 너무 예뻐서 지금 요런 색이 진짜 좀 잘 만나기 힘든 색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런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취미로 연주를 하시든 뭐 실제로 필드에서 플레이를 하시든 얼마 전에 이제 원성님이 맞아요? 저희 이제 팩탐에 나오셔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기타를 좋아하시느냐 그러면서 여쭤봤더니 그래도 나는 스트랫 유가 좋은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어떤 스트랫이 좋냐 했는데 뭐 중요하진 않다. 그러니까 나는 험싱싱으로 쓰면 되는데 뭐 펜더도 뭐든 상관없다. 근데 원성님이 말씀하신 거는 물론 좋은 기타는 좋겠지만 나는 스트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펜더에서는 비싼 기타를 사진 않는다. 적당한 가격대 사서 내가 픽업을 교체한다든지 픽업을 교체해서 모듈을 해서 화요일인가 오셔서 또 사갔어요. 펜더 제 펜을 한 대를 더 사갔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적당한 거를 구매를 해서 이제 필드에서 쓴다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커스텀샵을 구입하는 거는 사실은 무의미한 행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 제가 말씀드렸죠. 히스토릭도 마찬가지고 커스텀샵도 마찬가지고 너무 비쌉니다. 근데 이거를 성능 가지고 그 가격을 바라봤을 때는 사실 너무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그 기타의 히스토릭과 어떤 그 시대의 유산을 사는 기분으로 사셔야 되는 맞습니다. 거고 오히려 근데 그러면은 야 그러면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는 뭘로 사는 건데 뭐 연습용인 거야? 뭐 아니면은 진짜로 초보자들의 입문자용 기타라고 물었을 때 저는 둘 다 맞다. 근데 하지만 반대로 말해서 이거를 필드에서 쓸 수 없는 기타가 아니다. 충분히 쓸 수 있고 저도 현장에서 다 쓰는 네. 기타류로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제가 멕시코 펜더는 뭐 제가 소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지금 제가 만약에 이 기타를 들고 라이브 투어를 간다 해도 전혀 문제가 충분하죠. 없어요. 네네. 충분합니다. 네. 충분한 기타고 그냥 뭐 세팅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줄 높이든 뭐 픽업이든 네. 적당히만 조절해도 뭐 정말 원 없이 쓰는 기타가 아닐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 멕시코에 대한 편견은 이제는 우리 좀 촌스럽게 이제는 약간 좀 촌스러운 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처럼 그냥 아재들만 하는 이야기고 뭐 멕시코네 USN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내가 소리 잘 나는 기타를 찾는 지점에서는 저는 진짜 합리적인 소비 같아요. 심지어 이제 모노백까지 주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 나갔을 때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텔레캐스터 방송 이후에 나가고, 나가는 거라서 그래도 그때라도 보였으면 새벽이라도 미리 좀 눌러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입일 기준으로 7월 31일까지니까요. 구입을 하신 이후에 8월 달까지는 이 기타넷에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8월 며칠까지 등록을 하시면 네, 이 기타넷에서 보내줍니다. 가방을. 그러니까 이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30만 원 선의 가방을 그죠. 네, 무료로 보내줄 수 있는 이런 기회 자주 안 옵니다. 제가 이 다년간 근무를 해봤지만 이렇게 안오는 이렇게 비싼 상품 주는 거 저도 처음 봤어요. 안 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팬더 멕시코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